인천도 야. 이것도 유정복이 많이 좀 따, 이건 이상하게 유정복이 좀 따라온 추세더라. 유정복이, 근데 이게 유정복이 나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정복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아등부 장관 출신이야. 아유, 아유, 그래요? 세월호 이게 지금 가장 큰 이 선거의 이슈였는데 이 사람이 뭐였던 사람은 안행부 있다가 나와서 이제 성우 이 투입이 된 거란 말이야. 아, 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안행부 장관 출신이. 그런데 잠깐 당내 경선에서 그럼 안상수가 워낙에 안상수 이겼다는 거죠. 새누리당에서 인천은 거의 패전 처리를 보냈다고 좀 보거든요. 패전 처리를 보냈다. 예. 이거 아니 패전 처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가 뭘 꺼내도 안 된다고 봐요. 인천에서. 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지금 거야. 타이밍상. 왜냐면 유정복은 그래도 친박 중에 박근혜 신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거 패전 처리로 보낸 건 아니야. 이거는 대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가 가라 인천은 이렇게 해서 보냈지. 친박에 되게 유력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유정복은 가능성 보고 간 거야.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심판론에 되게 갈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굴 심판해? 송영길 심판해? 그러니까 이거 심판할 거면 지금은 심판해야 되는데 안상수 거를 또 심판하려는 건 또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 여파가 아직 안 끝났고. 아 안상수는 4년 갔다 심판 안 된다. 얘는 더. 왜냐면 이제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봤어. 인천을. 송영길도 지금 인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인천이 어쩌다가 이견까지 내. 첫 번째는 이제 송도 개발, 이제 청라 개발, 뭐 에일리언웨어가 이제 동수가 청라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청 에일리언웨어가 털고 나왔잖아. 들어갈 때부터 집값이 더 떨어졌대. 청라 아직도 사람들 안 들어오고. 저도 몇 번 가봤잖아요. 집값이라는 게 떨어진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와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게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 진짜 진짜. 엄청난 일이죠. 땅값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와 진짜 그때도 진짜 싸서 갔는데 나올 때는 그때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야. 왜냐면은 전체적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라도 해요. 그렇지. 왜냐면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물가 상승도 맞춰서 팔고 싶어 하니까. 근데 되려 떨어졌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란 거죠. 아 근데 청라에 진짜 개미새끼 하나 없어요. 미칠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거기 있으면은. 전 두 번 가봤나 세 번 가봤나 했는데 송도 거기 뭐 와. 대학 캠퍼스 유치한다고 뭐 해가지고 송도에 연세대 있잖아. 1학년들만 경기 수용 돼가지고 참 걔네들도 뭔지야. 근데 이제 보니까 아시안게임 이거를 할 때 그 문학 쪽에 있는 거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주경기장을 써라.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굳이 신축했죠. 굳이 신축하는데 이때 신축하는 거를 그 인천 기반의 건설 이 네. 토건족들하고 이 당시에 이제 안상수 시장하고 밀어붙였어. 밀어붙이고 그리고 2차 사람이 그거 하기로 원했는 것처럼 이렇게 됐나봐. 뭐 꼭 또 기왕 신축한 거 최대 규모 이런 것도 덩치를 떨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걸 감당 못해서 중앙정부한테 지지를 선언을 하고 중앙정부가 여기다가 또 1,500억인가 또 뱉었어 여기다가. 이 송영길이 이거 취소까지 올렸는데 저지당했잖아요 새누리당한테. 자기가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인천 저기 아시안 게임 날리는 거였는데 저지당했어요. 자기는 이거 안 하는 게 맞다. 로 밀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맨 처음에 송영길이 되면 이거를 좀 퍼포먼스. 그러니까 송영길도 약간 뭐냐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약간 퍼포먼스가 좀 약해. 근데 본인 욕심은 엄청 세죠. 그러니까 본인 욕심이 센데 퍼포먼스 본인 욕 세면은 이걸 퍼포먼스 세게 했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딜이 약해서 좀 해가지고 송영길이 무슨 얘기한다고 기자들이 막 받아 써주질 않잖아. 그렇죠. 송영길 정도면 사실 많이 그렇게 유명한 국회의원 뭐 정치인도 아니고. 송영길은 차라리 노무현 옆에서 더 많이 언론에 주목받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송영길이 친노도 아니야. 친노 아니고 그냥 운동권 출신이야. 예, 그냥 독고다이 약간 느낌 나는데. 그래서 이게 송영길이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어야 되냐면 성남, 그러니까 그 모라토리엄 선언한다라고 막 했었던 성남시장이었지. 그 호화 그거 전임 시장이 해가지고
그 정도 퍼포먼스를 했어야 돼. 인천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말 성남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이 우리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 있다. 언론에다 그렇게 플레이 해놓고 우리 지금 성남이 너무 엄청 그 시청 성사도 엄청 호화로 지어가지고 그거 막 여기저기 뭐 내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비즈 막 줄이는데 막 이렇게 하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퍼포먼스를 냈어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제 퍼포먼스 내서 언론에서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걸 했어야지. 인천 모라토리움 이러면 기사 안 쓸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인천 모라토리움 하면 전 국민이 집중을 하죠. 그렇지. 어 인천이? 인천이? 인천이 망한다고 이런 거.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아시안게임 반납하거나 중앙정부가 하세요. 우리 아니면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처럼 했어야지. 약한 거야. 그러면 일단 온갖 기사나 이런 거는 다 될 거란 말이야. 이제 또 이제 대구 시민들이 불쌍해서 이제 금목이 운동해. 인천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뭐 끈끈한 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배째든지 중앙정부가 맡아서 하든지. 애매하게 좀.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네임이 빼도 된다. 한국 아시안게임 해라. 근데 전통적으로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그거는 아마 허용 안 할 거고. 안 하겠지? 네. 뭐 다른 도시로 옮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낸 다음에 지금이랑 똑같겠지. 그래 봐야. 근데 지금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돈 좀 많이 지원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는 그렇게. 어찌됐든 송영길 입장에서도 아시안게임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을 포기했다?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거든 우리한테도.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천이. 그러니까 인천을 포기했던 거는 인천이 어쨌든 대한민국이니까 지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어찌든 할 거를 결국 남의 중앙정부 돈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입술 집중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그 비용도 지금 국세로 50% 이상을 지금 충당을 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 구장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운영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나가지 이제 뭐. 문학구장이 이미 프로축구에 쓰고 있고 종합구장은요 트랙이랑 뭐랑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인천 제2구단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거기서 경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못 써. 그러니까 그 큰 종합구장이 뻘로 남아요. 뻘로 남아.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2002 월드컵 때도 같이 동시에 썼고요. 지금도 부산 프로축구팀이 쓰고 있습니다. 뭐 아이파크? 네. 요즘도 아이파크인가 걔네들이? 왜냐면 지금 실제로도 그거보다 좋은 축구장도 없어요 애초에. 근데 인천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게 경기도에 뻑하면 운동장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굳이 인천에 2구단이 생길 가능성도 없어요. 적어도 당분간은. 맞아. 그러면 그게 싹 뻘로 그냥 유지는 그러니까 무슨 폐허 만들 거 아니면요. 그걸 또 혈세를 부어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스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경기장에 막 극장 넣고 뭐 넣고 하는 게 그 경기장이 경기장으로 쓰일 때 이게 걔들이 시너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월드컵 경기장 지어서 흑자 보고 있는 게 딱 상암 하나거든. 왜냐면 저기가 쓰니까 상암은 FC 서울도 쓰고 거기가 마트 같은 거 있고 극장이 되게 잘 돼 있어. 결혼식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거기다 지하철역이 바로 붙어 있어. 월드컵 경기장 역이랑 경기장 역이죠. 근데 바로 붙어 있어. 이게 또 그런 게 뭐냐면은 상암 이외 있잖아요. 결국 FC 서울 이외는 관중 동원 능력이 안 돼요. 우리나라 축구 팀들이. 아, 그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오는 곳에 잘 만들어 놓은 거지 많이. 아니, 지금... 거기가 원래 입지가 되게 안 좋은 데야. 옛날 난지도 바로 옆이란 말이야. 거기서 월드컵 경기장 거기가 원래 우리 상암동도 아니라면서요? 축구 경기장인데가. 그건 내가 정확히 사람도 아니라 그러던데. 근데 뭐 정확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제가 인천시민이 정확히 모르는데 지하철도 안 돼. 아 지하철 되게 멀어. 지하철 그러니까 역세권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닌데다가 네. 지금 거기서 내놓은 게 셔틀버스는 이거를 400대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 아시안게임 한 다음에 이거 거기 돈 쓰고 거기 한 거를 또 어떻게 처분할지도 모르는 거지. 예 지금 되게 여러모로 큰 문제야. 그러니까 뭐 그런 큰 홀이 있는데 야, 축구 서울보다 관중 동원 잘 되는 데 많대잖아. 수원 서울. 수원 서울밖에 없어요. 포항? 수원 서울밖에 없어요. 포항 무시해? 안 돼요. 서울이랑 수원 이외에는 관중 동원이 안 돼요. 아니 야구도 뭐냐 관중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흑자를 못 내는데. 야, 그러니까 그거를 흑자를 떠나서. 아니 흑자를 떠나서도 관중 동원 능력이 어쨌든 서울과 수원을 제외하고는 없어. 우리 전북이 지린대는데? 그러니까 인천이 언제 지려요? 인천이 근데 언제?
우리가 월드컵 때 아니에요. 관중석을 좀 심하게 과하게 짓긴 했어요. 우리 내부 K리그 인프라 대비. 그런데 지금 그 전용 구장들이 대부분 저기로 쓰고 있잖아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어쨌든 쓰고 있잖아. 사실 그거랑 좀 맞물리면서 된 것도 있죠. 객석이 밀전적 쓰긴 쓰잖아. 그러니까 또 이게 그 당시 경기장이 생겨서 축구 구단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있지. 근데 지금 이번에 짓는 인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은 우리가 서울 올림픽, 서울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이후로 종합 스포츠 행사로 짓는 그 다음 건데 이제 쓸 데가 없는 첫 스타디움이에요. 유지한... 이제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한테 헛값에 넘겨야 돼. 따금은 기업은 소유를 했어. 기업은 소유를 엄청난 꿀을 던져줘야지. 뭘로요? 그러니까 기업을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용인 쪽에 뭐 이렇게 하다가 경전철인가? 용인 경전철 있었잖아. 네, 있었죠. 그게 망해가지고 에버랜드로 간다. 에버랜드 마크 달고 용인 경전철이 에버랜드로 간다고. 왜냐 그걸 계속 유지하자니. 엄청난 적자가 드니까 사명한테 그 에버랜드 경기원전 제가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내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버랜드로 갈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에버랜드가 운영하게 하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경기원철인데 경기장은 기업이 소유를 할 수 없어. 그게 에버라인이야? 그리고 에버라인? 그 경기장을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경전철도 사실은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해서 용인시가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그 경기장에 뭔가를 꿀을 엄청 발라가지고 운영비라도 안 되게끔 운영비라도 안 되게끔 경기장 이름을 좀 이름도 못 바꾸나? 경기장을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이권들 같은 거를 막 줘서 거기 운영비라도 니네들이 충당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경기장은 소유를 할 수 없다고 쳐요. 대신에 네이밍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네이밍을 붙여줘도 네. 막 뭐 삼성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그 뭐냐 휴스턴 구장의 이름이 미니메이드 파크거든요. 원래 그 개장할 때 이름이 앨런 필드였어요. 미니메이드한테 돈을 받고 이름만 해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경기장이 안 좋아. 이게 교통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 해결해 준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살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 유지비가 1년에 막 몇백억씩 터질 거야. 몇백원 터질 거야. 하여튼 그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 계속 유지비가 빠지고요. 그치. 차라리 끝나자마자 때려 부수는 게 나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 예,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예, 그게 있겠다. 나아요. 근데 그럴 거면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공세 있을 수가 없으니 빚을 감당하는 예. 게 낫지. 그걸 부시는 퍼포먼스는 정치한 게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지. 아 그러면 부시는 신용만 하면 어떨까? 그건 제가 망치질 한 두 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일이 나 이제 완대 이러면서 그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두 번만 딱 치면은 거의 이건 안상수의 똥입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인천 입장에서 오한마로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딱 하는 거야. 인천 입장에서 지금 낼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 있어. 안 되면 끝까지 간다고 인천 올림픽을 유치해 버리는 거야. 한 번 더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번 더 쓰려고. 야. 원래 부산이 부산 올림픽을 밀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 경제 살리려면 부산 이제 아시안 게임 한번 했었잖아. 예, 아시안 게임은 2002년도에 월드컵 시즌에 같이 그렇지. 했었어요. 근데 인천이 올림픽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어차피 땡겨 쓴 거 끝까지 가야지. 대구도 그 뭐냐 주경기장이 그 뭐냐 월드컵 경기장 그 종합운동장이거든. 그래갖고 어떻게든 육상 경기 유치한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 근데 그것도 딱히 경제 효과가 크진 않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월드컵 올림픽 세계 유상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허수가 너무 많아요 요즘 것들은. 그 경제과 몇 조 이런 게 되게 예.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아테네 올림픽을 유치했던 그리스는 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아니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유치 안 하는 게 답이다라는 것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진국들은 잘 안 하려 그래. 요즘 막 예를 들면 남아공 월드컵 이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 걔네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88년 서울 올림픽 이런 건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사회 체육 인프라도 쌓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인프라 쌓았어야 되는데 이 이슈를 한 방에 SOC를 사회 간접적 기반을 쫙 깔 수가 있거든요. 그치. 걔네들도 깔아야 될 시점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시즌에 깔 김에 그거 해가지고 관광객 한번
단타로 뽑아먹는 요거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86년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네. 그 김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돈 좀 부어서 그렇죠. 좀 더 아주 잘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때는 없었잖아. 그전에는 NBA 결승전이네. 그리고 또 뭐냐 사실 이번 브라질 월드컵도 약간 그거 일환일 수도 있고 브라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확 쓴 거 아니야 이번에. 브라질은 괜찮은 것 같아 이번 월드컵. 브라질 국민들은 엄청 반대하고 있던데. 그거는 이제 딴 이유 때문에. 룰라 대통령이 나가고 나서 또 한번 완전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룰라 때부터 일어난 얘기긴 한데요. 결국엔 모든 남미 국가들이 그렇듯이 결국엔 그 미국 사람들의 자본에 그 결국에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가 쌓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부가 브라질 국민들이 아닌 거. 그게 결국에 룰라 말기에 확 터진 거예요. 그것도 미국 경제랑 연관이 있었고. 아무튼 브라질은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네. 인천은 그래도 어쨌든 송영길이 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저도 송영길이 되지 않을까. 송영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어쨌든 인천 걱정이 네. 이제 우리가 심하게 좀 했네. 인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아무쪼록 인천 시민분들 다 건강하시고. 네. 네. 사실 여기가 지금 이번 부산이죠. 이번에 제일 꿀잼이 부산이죠. 아주죠 이게. 아 내가 부산 시민이 아닌 게 진짜. 이게 5월 29일에 나온 그 지방선거 발표 여론조사로서는 오거돈이 41%, 서병선 40.2%. 오거돈이 살짝 앞선 걸로 나온 상황. 그렇죠. 오거돈. 아. 일단 여기는요 뭐 예측이 아닌 그냥 바램은 일단 저는 하여튼 서병수가 일단 제가 너무 깜깜한 게요 저는 부산 아재들 성향을 아니까요 그네 누나 우는 사진을 도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히니까요 근데 먹히니까 하지만 그것까지 꺼낸 것도 이유가 있어 졸라 위험하다는 거야 그것도 네. 맞지 지금 만약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쪽팔리고 촌스럽고 나발이고 다 꺼내야 지금 부산에서 우아하게 못하는 상황 우아하게 네. 못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거 서병수가 꺼낸 거기 때문에 근데 먹히는 게 맞긴 해요 아니 먹히긴 먹히겠지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역으로 안 먹히는 사람들은 더 짜증나게 해서 오거돈 쪽으로 그치. 더 집중시키는 그쵸. 결속력을 다지는 결속력 다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게 지금 있단 말이야 새누리 쪽 우리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부산 달라진 거 뭐 있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전임 시장이 워낙에 또 이제 허시였죠. 오거돈 무소속이 또 신의 한 수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그렇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경상도는 무소속 나와야 돼. 김두관도 무소속으로 됐지 이번 네. 달에 안 됐어. 이번 달에 절대. 경상도는 무소속 나와야 돼.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많이 망쳐나갖고 부산도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묻지마로 1번 찍어줬는데 해준 게 뭐냐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제 허난식 지장한테 당한 거가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 근데 박근혜 하면 몰리는 건 있는데 노인네들은 그래도 먹히겠지 근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짜증나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뭐냐 어? 오거돈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뭐냐면 어차피 얘 찍어줘봐야 안 된다였는데 지금은 내가 찍으면 얘는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되면은 진짜 붙어볼 만하다는 거지. 이번에 제가 부산은 좀 투표율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왜냐면 네. 여기 일단은 박빙이면은 투표를 많이 하러 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지. 여기 부산이 이번 여론조사 기간에 또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세대 간의 네. 격차가 아주 심한 지역이더라고요. 젊은 층은 오거돈을 많이 지지하고 늙은 쪽은 이제 서병수를 지지하는. 네.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약간 대한민국 구도를 봤을 때가 여기가 먼저 나타났다. 부산에 이번에 부산이 재밌어. 네. 부산이 결국은 부산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큰 의미가 진짜 커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의 역사적인 어떤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예. 이거 되면 이제 바로 오거든 그 부산하고요. 지역 정치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 그렇지. 네. 이렇게 되면 예. 오거든은 여기서 한번 해서 부산시를 굉장히 부산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정을 그렇죠. 제대로만 해내면 대선급까지 갑니다. 그렇죠. 자기도 많은 거죠. 왜냐면 지역 구도를 깬 몇 안 되는 인물이 노무현도 여기서 못 이겼어. 어떤 면에서는 박원순보다 더 위대한 거죠.
적지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 결국에는 어, 그래도 자꾸 부딪히는 게 한 번 되면 이게 그거거든. 한방이거든 이게. 그렇죠. 부산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저기 새누리 쪽도 광주 이런 데서 되면 한방인데. 그렇지. 이정현이 그래서 계속 광주에 부딪히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이 나이에 벌써 지역 정치 타파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좀. 아 근데 이번 거는 되게 의외였어요. 오거돈 이 정도로까지 좋네요 진짜. 짜가 좀. 요거는 부산은 이거. 나는 오거돈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근데 워낙에 박빙이라니까 뚜껑 열어봐야지 하는데 아무도 사실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오거돈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부산에서부터 네. 움직이게 될 거고 그리고 오거돈이 만약에 되잖아 그럼 서병수가 되면 부산 시민들이 아 그냥 또 시장이나 이런 그 정치권으로 관심 끌 거야. 오거돈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엄청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오거돈은 굉장히 잘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 오거돈이 되는 순간 오거돈을 찍은 사람 오거돈 안 찍은 사람 다 오거돈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운영하는지 다 쳐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서병수가 되면 새누리당이니까 늘 하던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또 아 됐구나 하고 자기 살길에서 살짝 갈 거야. 그리고 또 만약에 서병수가 된다면 이번에 또 41이라는 높은 지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약간은 좌절을 한번 또 맛본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진압당한 네. 느낌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했는데도 못 이기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면은 그리고 오거돈이 부산 사람들이 오거돈이라는 인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사실 무소속으로도 이 정도 지지율을 받는 거고 또 부산 쪽에서 사실은 이슈가 많았었어요. 신앙 이슈도 있었고 공항도 깨졌고 현 정치권에 대한 그 불만이 되게 있거든요. 그 지금 1번 지금 새누리당 예, 예. 쪽이 왜냐면은 신공항 뭐 가덕도인가? 예, 예. 가덕도 신공항도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 동남권 신공항 예, 예, 예. 예. 그 대구도 한번 뒤통수 맞은 건데 그 지금 예. 그 국제공항 만들어봐야죠. 안 돼 한국에서 왜 만드는 데 이유가 없어요. 아니 될 것 같이 뽐뿌를 넣어가지고 부산 시민들 괜히 했다가 풀어서 날아가니까 뭐냐고. 그리고 서명수는 또 가덕도 신공항 또 해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덕도 신공항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인천 국제공항이면 다 끝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이 땅에 필요한 거는 공항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제일 지금 파리 나니까 청주 국제공항인가? 청주 양양 이런 양양.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노태우 양양은 뭐 어차피 국내선이긴 한데 그 노태우가 한 거잖아. 양양이요? 청주랑 아 청주 예 청주 노태우가 한 거고 그래 좀 광주도 있다. 광주 공항도 부산 사람한 거야? 부산이 왜 이 지경이 왔냐 하면 부산 너무 좀 너무 배급 따로도 됐어요 진짜 그 동안. 예, 그게 좀 부산 시민들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의 그 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가 굉장히 변수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정도로 되면은 노년층의 지지를 많이 얻는 쪽이 승리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쪽 사람들 적극 지지층이 많잖아요. 투표를 꼭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젊은 층들은 그날 투표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사전투표가 이번에 20%대잖아요 젊은 층들이 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변수가 돼서 오건돈이 많이 희망적이긴 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개표방송 흥행 보증투표입니다. 원래 개표방송 나도 사실은 부산이 지금 제일 궁금해. 네, 부산이 진짜 왜냐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야 경기는요 마음에 안 드는 둘이라서 박빙인 느낌이고요 이쪽은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치열한 박빙이라서 부산이 꿀잼입니다. 부산은 확실히 의미도, 예. 의미가 있어서 부산의